이걸 노렸어요. 저는 좋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장파하기 때문에. 자, TMI 뭐 했나요? TMI. 야, 어? 빨리 와. 어 하고 방금 나 끝났어. 어. 어 하고 끝났어 나. 야, 물 좀 먹자. 나 어 그래도 어. 아 여러분 오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라보라 비보라 비보라 보라보라 비보라 민국 본 받고 저도 잘 돈 좀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나 하고 있어. 그래요? 아, 어우 여유. 야, 대박. 야, 괜찮아? 어. 아, 이거 아무 이상 없다. 손 좀 씻고. 아니, 너무 웃기네. 이제 착 열리면 원래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착 열렸는데 카메라만 한 12대가 있으니까. 맞아, 카메라만 한 진짜 엄청 많이 있으니까. 어. 아, 이게 너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이제 한참 이제 무대 녹화하고 할 때 원래 이제 착 열리면 원래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착 열렸는데 카메라만 한 12대가 있으니까. 맞아, 카메라만 한 진짜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그 무대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탁 열렸는데 카메라만 다 있어서 이게 진짜 되게 서운했던 진정성이 없이 그냥 표정도 진정성 없이 그냥 거의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었고 오늘 콘서트는 그래도 진짜 표정이나 뭐 열기나 뭐 진짜 감정이나 그런 거는 다 진짜라서 오히려 진짜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너무 옛날로 돌아간 거 같고 이게 이 감정을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고 하루 미팅만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이 2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점점 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이 되게 무뎌져. 저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에서 또 공연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맞죠, 대면은 못했죠. 한 번도 한국에서도 공연을 못해서 대면 못했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다른 것도 다 상황이 괜찮아서 다 그냥 팬분들 계신데 다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이제 그쵸. 이제 이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서른 번 하려다가 좀 더 는 것 같은데. 응.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이게 근데 다이어트도 쉽지 않죠? 아, 왜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진짜. 그래서 어제 밤에 한번 실패하고. 일상입니다, 일상. 아, 진짜. 제 롤모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살이 진짜 빨리 쪄요. 제가 먹기 시작하면 제가 다이어트 끝나고 3일을 그냥 편하게 먹었는데 4.5kg가 쪄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살이 빨리 쪄요. 첫 마디가 한 2분 뒤에 시작해요. 어려가지고 말하는 게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나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2분 뒤에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입니다. 자 오늘은 치킨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 보지 마세요 이거 하고. 제가 요새 위스키 좀 꽂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지니까요. 네, 위스키를 한 잔 하고 이제 되게 자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위스키를 또 안 먹은 지 좀 됐습니다. 왜냐? 투어 콘서트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말하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보지 않아도 어떤 위스키 꽂혀있는 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 TMI TMI 그리고 원래는 지민이는 브릿지하고 저는 원래 염색하려고 했어요. 네. 이게 그 처음으로 머리를 붙였는데 사실 이거 거의 한 60개 된 것 같아요. 60개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다 떼고 검색 다 떼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머리도 많이 길었는데 오늘은 노래를 한번 꺼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랬다. 네. 지민 씨는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아 네네네. 네. 아... 요즘 TMI 있으세요? 아 바로 TMI 쪽으로 넘어가네요. 그 이제 언급은 아 오케이 오케이 공연을 스타트업 했다 그거 있다.
공연하면서 어디 막 박았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괜찮으세요? 네. 그 무대할 때 몰랐는데. 네. 자, 이걸 쳐다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쳐다 안 했어요?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게 있어요? 네네네네. 아직 살려고. 아닙니다. 저, 오늘 소개해드릴 깜짝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글라스 벗고, 자식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요. 어, 슈퍼스타. 네. 청국씨. 네네네. 아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앉고 싶었는데요. 가만히 앉아, 앉으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콘텐츠가 너무 풍부한장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방송 콘텐츠 뭐라고요? 너무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아, 보라보라 비보라. 예. 제가 저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이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셔서. 아, 저도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 알려주셔. 아, 그래요? 이번에 기사했어요, 사실. 구독하자마자. 네네네. 4천만 드려요. 아, 그냥 영광입니다. 아, 아무튼, 오늘, 할 게임은요.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 네. 빼빼로. 뭐라고요? 아닙니다. 빼빼로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그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네. 이제, 오늘, 네. 그 이제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서파이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서파이 콘서트요? 서파이 콘서트 하네.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저는 긴장을 너무 했죠. 긴장을 했다. 그래. 지민 씨는? 아, 네, 저도 그, 아, 저는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 기대했다. 자, 빨리 나가시죠. 네, 그니까 이제 저희가 샌드백 때문에 2년 넘게. 그것인가?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그, 이왕 오신 김에 마지막까지 함께 좀 합시다. 아, 제가 요즘에 아, 우린 진짜 뭐야 이게? 우리 계속 10년 차 다 됐는데 제가 요즘에 이틀만 수염을 안 깎아도 진짜 엄청 멋있게 자라요, 진짜. 또 TMI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 그럼 TMI 얘기하잖아요. 계단을 열심히 타고 있어요, 계단. 아시죠? 저 요즘 맨날 계단. 아, 그쵸. 네. 아, 이거 몰라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저 크리스마스에 한번 꼭 가면 되려고. 진짜 멋있습니다. 네. 저 돌아가자마자 바로 이제 다시 가서 하라라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따 작년에 스노클라워를 냈는데 진 씨도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러브. 그러니까 그 곡을 이제 했는데 진 씨도 같이 하시죠. 아직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 저도 아직 그런 게 없어. 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돌아가자마자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이거 시작하면 진짜 어려운 거 같아.